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. 바야흐로 K-POP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미국의 10대 젊은이들에게 K-POP은 이제 단순히 듣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삶의 목표 또 미래의 꿈이 되고 있는데요. K-POP에 매료돼 직접 K-POP의 세상에 뛰어든 미국의 젊은이들을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춤을 그럴싸하게 소화해내는 10대들. 안무 하나하나를 외우고 따라하는 모습에 진지함까지 느껴집니다. 쉬는 시간에도 끼리끼리 모여 연습을 할 만큼 교실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. 우연히들은 K-POP에 빠져 지금은 K-POP이 미래의 꿈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키안입니다. I love the energy. Everyone's super supportive. I've been into K-POP since about 2007, so it's been a long time. I will become a backup dancer in Korea. That is my hopeful goal.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K-POP 아카데미의 올해 지원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첫 해에는 76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250명이 지원해서 120명을 뽑아야 될 정도로 K-POP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보컬 오디션 시간. 수줍은 듯 무대 앞에 서더니 이내 돌변합니다.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기본. 고난이도의 노래를 훌륭하게 소화합니다. K-POP으로 인생이 바뀐 친구들도 있습니다. 일부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말도 배웠습니다. 옛날에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신화와 동방신기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요. 멤버들은 항상 열심히 해서 like train 많이 했기 때문에 respect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말로만 듣던 K-POP의 인기와 아이들의 열정에 선생님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. 오히려 아이돌 노래 말고도 옛날 90년대 노래들까지도 알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글로벌 한류로 대변되는 K-POP. 매년 창원에서 열리는 K-POP 월드 페스티벌에 참여 열기만 봐도 K-POP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올해는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60팀 중 최종 14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 수준과 열정이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습니다. 내일 열리는 K-POP 월드 페스티벌 LA 지역 본선 대회는 저녁 6시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됩니다. 한편 우승팀은 최종 온라인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한국 창원에서 열리는 K-POP 월드 페스티벌 미국 대표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